비가 와가지고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옛날에 이렇게 자주 했다니까 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종일 내린 비로 도심 곳곳 설맞이 실내 행사장도 붐볐습니다. 팽이치기부터 윷놀이까지 평소라면 접하기 힘든 전통놀이를 함께하며 가족끼리 연휴를 보냅니다. 애들하고 함께 우리가 놀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, 옛날 놀이로 제기차기도 있고 팽이치기도 있고 그런 거 같이 공유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아빠가 또 옛날에 이렇게 놀았다는 거 애들한테 알려주고. 오늘 하루 50만 대가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귀성길 정체는 밤 10시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은 일찍부터 귀성 차량 46만 대가 집중돼 새벽 5시부터 정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SBS 안성호.